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주차 강의 자료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여행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런던 투어. 앱 액티비티 스타터를 이용한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걸 이용을 하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앱에서는 구글 맵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과 구글 맵을 결합해서 내가 멋진 여행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목이 런던 투어지만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아니면 갔다 온 그런 여행을 기록하는 이 앱인데 이름이 달라야겠죠. 나는 런던을 다녀온 다음에 런던의 명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 탑10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앱 인벤터를 사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제목이 런던 투어고 Beautiful London Top 10 Places to Visit라고 이제 레이블이 하나 있고요. 이미지로 이쁜 그림을 하나 갖다 놨고, 그다음에 여기 버튼처럼 보이는 요 런던 명소 10선이라고 돼 있는 게 사실은 버튼이 아니고 리스트 피커예요. 리스트를 골라주는 거죠. 리스트 피커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좀 올려놓고 영어로 쓰면 리스트 피커. 모양은 버튼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요 리스트 피커를 누르면 내가 리스트에 저장을 해놓은 여기 리스트에 이제 저장을 해놓은 값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열 군데의 장소예요. 장소 이름 열 군데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느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예를 들면 로얄 알버트홀 얘를 선택을 하면 이 로얄 알버트홀이 구글 맵하고 연결해서 이 액티비티 스타터는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 줘요. 구글 맵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렇지만 누가 지도 앱을 만들 때 구글 맵보다 더잘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게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액티비티 스타터에 요 장소 이름을 같이 보내서 같이 구글 맵을 띄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리스트 우리가 두더지 잡기 할때 리스트 사용했죠. 그 리스트를 여기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리스트 피커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것도 사용을 할 겁니다. 액티비티 스타터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 맵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 이렇게 생겼는데 직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 프로젝트에서 D07 7주차니까 D07 런던 투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왔는데 디자인을 해볼게요. 일단 스크린 1의 이름을 런던 투어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죠? 런던 투어 이렇게 바꿔주고요.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레이블을 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레이블. 근데 레이블은 레이블에는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Beautiful London, Top 10 Places to Visit 이렇게 썼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는 게 좋겠네요. 스크린을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이미지를 갖다 놓는데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면 돼요. 나는 런던에 이쁜 사진이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 쓰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아마 다운로드에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니까, 아, 이미지의 폭과 높이를 좀 줄여야지 될것 같습니다. 일단, width는 fill parent 하고, 그 다음에 height는, 한 100픽셀 정도 해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label. 레이블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레이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 그림하고 이게 겹쳐져 있죠, 그렇죠? 여기에 겹쳐져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미지마다 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 그림의 크기를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width는 fill parent 하고요. 옆을 가득 채워주고 높이는 40%로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그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지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버튼 같이 생긴 리스트 피커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트 피커. 그 리스트 피커를 마찬가지로 fill parent 해주고요. with를 fill parent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속성은 런던 명소 10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죠. 요 배경색을 스크린의 배경색을 조금 요 타이틀하고 맞춰가지고 바꿔줄게요. 그레이. 자, 스크린 원에 이건 액센트 컬러고 이게 아니고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죠. 얘를 그레이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글자를 사실은 좀 글자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글자가 진하게 보이게 하고. 텍스트 컬러를 오렌지색으로 바꿔 옐로우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런던 투어, 뷰티풀 런던 탑10 플레이스 투 비지트 요거는 레이블이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리스트 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스타터가 필요한데 액티비티 스타터는 요 커넥티비티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액티비티 스타터를 가져다 놓으면 액티비티 스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이 밑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 블록스로 넘어가서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변수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리스트는 이제 이름을 하나 주고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요 리스트 안에 보면 메이커 리스트라는 게 있죠. 여기에 10개니까 10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아이템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고 이 각각의 문자열로 이게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하와이 이렇게 써도 돼요. 한글로 써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구글 맵 사용할 때 한글 써도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와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영어로 써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British Museum 이렇게 British Museum 이렇게 10개를 써주겠습니다. 이 10개가 쓰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네, 백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얘를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얘를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places. 내가 이름을 places라고 줬어요. 장소. 장소는 10개의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이름이 places죠.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screen 1이 initialize 될 때, 자, screen 1이 initialize 될 때 뭘 하냐면 이 리스트 피커에 엘리먼트를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 있죠. 리스트 피커의 요소들은 요 값이야. global places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10개의 장소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피커의 엘리먼트, 리스트 피커는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 리스트 피커의 요소들이라는 뜻이죠. 이 리스트 피커의 요소들은 요 리스트야. 그러니까 10개의 리스트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피커가 뜨면 리스트 피커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리스트 피커에 엘리멘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피커를 누르면 여기를 볼게요. 처음에 뜨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은 아직 안 보이죠. 이쪽은 안 보이지만 이 런던 명소 10선이라는 리스트 피커에 이 10개의 리스트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 창이 뜨는 거예요. 새로운 창이 뜨면서 10개의 장소가 리스트로 보여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를 쓰려면 여기서 리스트 피커가 리스트 피커가 이제 연결을 했으니까 누르면 리스트 피커가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장소를 선택을 하면 리스트 피커에서 띄워준 리스트에서 어느 장소를 선택을 하면 그때 액티비티 스타터를 쓴다는 얘기죠. 액티비티 스타터 쓰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액티비티 스타터에 액션이라는 걸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URI라는 걸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 스타터를 호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액티비티 스타터 쓰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내가 리스트 피커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한 다음에는 리스트 피커를 세팅해주고 스타트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액션과 데이터 URI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액션에다가 선택하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android.intent.action.view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android.intent.action.view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URI에다가는 join을 써서 뭐라고 쓰냐면 구글 맵의 주소를 써줘야지 됩니다. 여기다가 http://maps.google.com/느낌표q=까지 써줍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요 밑에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장소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 빅벤이 됐든 테이트 모던이 됐든 뭔가 선택한 아까 리스트에서 선택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걔가 리스트 피커 1의 셀렉션이라는 거예요.
selection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프로그램 끝났어요. 간단하죠? 처음에 make a list를 하나 만들어서 place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스크린 1이 초기화 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리스트 피커 1의 요소들로 이 리스트를 설정을 해주면 내가 리스트 피커를 누르면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트 창이 떠요. 거기서 내가 어떤 값을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할 거냐? 액티비티 스타터로 그 값을 이용해서 띄워줄 거야. 근데 그 액티비티 스타터는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액션은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뷰이고 데이터 URI. URI는 이제 데이터 주소라는 뜻이죠. 주소는 맵의 주소에 여기에 이제 검색하려고 하는 장소 이름을 넣는 것까지 써주고 이 뒤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선택한 장소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액티비티 스타터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빌드를 한번 하고요. 그 사이에 녹스를 실행을 해야겠어요. 자, 이제 빌드가 끝났고 폴더 열기해서 이 런던 투어를 녹스 창에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런던 투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Beautiful London Top 10 Place to Visit 이렇게 나오고 사진이 하나, 이미지가 하나 나오고 런던 명소 10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리스트에 넣어놨던 10군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얄 알버트홀 눌러볼까요? 로얄 타워 오브 런던, 런던 탑을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구글 맵이 여기 아까 내가 써준 그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구글 맵이 뜨면서 런던 탑이 이렇게 나온다. 주소도 나오고 그 이미지도 나오고 경로도 나오고 이거는 구글 맵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구글 맵이 그냥 뜬 거예요, 지금. 그래서 런던 탑. 지금 코로나 때문에 런던 탑이 폐쇄돼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거 눌러보면 런던 탑 사진 뭐 우리가 런던 탑 가서 런던 탑 사진을 찍을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명한 장소들은 좋은 사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런던 투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런던 투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리스트 패커에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스타터에서 구글 맵을 호출해서 불렀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게 이렇게 이제 코딩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화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행하면 구글 맵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액티비티 스타터를 사용을 하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내 앱에서 불러서 쓸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도 같은 거 아니면 뭐 문자 보내기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들면 굉장히 힘들 텐데 다행스럽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내 앱에서 불러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액티비티 스타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여러분들 여행 굉장히 가고 싶을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를 10군데를 고민을 해서 그 10군데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요 여행 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목도 런던 투어가 아니라 다른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나의 버킷 리스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쓰는 거는 한글도 되고 영어도 돼요. 왜냐하면 구글 맵에서 한글로도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국사를 가고 싶다, 그런데 경주 이렇게 쓰면은 경주 전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여행지를 써줘야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의미 있는 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조금 고민을 해서 10군데 지정한 다음에 디자인도 바꾸고 요 알맹이도 바꾸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에 과제가 되겠습니다.